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. 작게 부는 연습의 효과입니다. 작게 부는 연습. 아, 선생님께서 크게 소리만 내라고 했는데 작게 부는 거 해도 되나? 크게 소리를 내는 것. 크게 소리를 내고서, 그 다음에 뭐, 그렇게 소리를 막 크게 이렇게 내요. 근데 작은 소리는 또 못 내요. 왜냐면 선생님께서 크게만 소리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.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. 하지만 내가 큰 소리를 연습을 할 때, 내가 입에 힘이 빠져 있고, 입에 힘이 빠져 있고, 내가 그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시원시원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의 연습들이 되었다면, 이제는 작은 소리를 내는 연습도 하실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꼭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연주곡에는 항상 큰 음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큰 소리만 나는 음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연습을 하셔야 연주곡에 내가 다양한 표현에서 이 작은 소리가 쓰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요. 이 작은 소리라는 것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해야 하는가, 그리고 그 작은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게 맞는가, 이런 것들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작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습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연습을 먼저 하시면 되는데, 크레센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크레센도는 점점 소리를 키우는, 점점 커지게 라는 표현이고, 데크레센도는 그 정반대로 컸던 소리를 줄이라는 거죠. 이러한 반복적인 연습을 계속 해 주시는데, 그것에 대한 범위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작게 해서부터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, 그 다음에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에서 작게 내는 데까지 쭉 이어서 키웠다 줄였다, 이런 연습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아요. 일단은 C라는 소리를 누르고서 소리를 낼 때 처음에는 하고 소리를 내요. 쭉 내다가 작게 소리를 줄이게 되는 거죠. 호흡이 나가는 어떠한 속도, 호흡이 나가는 이 파워를 점점 줄이는데, 그거를 줄일 때 입에 힘을 줘서는 안 돼요. 입에 힘을 줘서 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작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, 입에는 편안하게 소리가 그 입이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호흡과 입안의 그 공간,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? 입안의 공간?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입안이 점점 좁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작은 소리를 낼 때. 그리고 조금 큰 소리를 낼 때는 좀 입안이 조금 공간이 넓어진다,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한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연습. 작았다가 컸다가 하는 이런 연습들이 롱톤 하실 때, 내가 롱톤이 잘 되어 있고 내가 롱톤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다 했을 때 이런 연습도 겸해서 하시면 되게 좋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작은 소리, 이러한 소리들을 언제 쓰이냐, 연주곡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샘여림이라고 해서 뭐 피아노, 피아니시모, 뭐 메조 피아노, 메조 포르테, 이러한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러한 용어에서 피아노, 피아니시모, 메조 피아노, 막 요런 이제 사운드를 낼 때 우리가 이제 되게 작은 소리들을 많이 내게 되는데, 작은 소리를 낼 때 음악적인 표현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전달이 될 때 훨씬 더 음악적인 전달력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. 작게 하는 연주가 그 연주곡에 들어갈 때.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표현을 하게 되면, 우리 고향의 봄, 고향의 봄 다 누구나 다 아시는 연주곡이죠. 고향의 봄을 그냥 큰 소리로만 연주를 해볼게요. 크게만
이번에는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다이나믹적인 부분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어떤가요? 조금 더 내가 멜로 이 악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샘여림이 샘여림 작은 소리와 큰 소리를 조금 섞어서 하다 보면 훨씬 더 뭔가 음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.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작은 소리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소리 연습만 해서는 절대 되진 않아요. 그래서 작은 소리 연습과 큰 소리 연습을 병행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작은 소리를 낼 때 중요한 것은 입에 절대 힘을 주지 않고 입을 꽉 물고 입이 아프게 그렇게 잡아서 내는 소리가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연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.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,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